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내리지 않았다. 나는 우산을 챙겨 대전을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해본다. 무거운 노트북과 함께 가져온 이 우산. 이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꼭 가져왔어야 했을까? 아마 이 상황은 예상되었던 일이 무산되면서 이를 대비해 준비했던 물건이 필요 없어졌고 짐이 되었다. 데이터의 정보로 예상되어졌던 일이 무산되었을 때 우산을 들고 다니는 정도의 수고로만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좋으려만. 생물학적 데이터에서는 어떨까? 나와 내 동생은 많이 닮았다. 우리의 DNA 코드는 99.99% 일치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에 동생과 나는 같지 않다. 데이터의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데이터나 과학기술의 회의론자는 아니다. 왜 데이터의 정보에 오차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걸까? 기계의 고장인가? 아니면 이 거대 지구를 손바닥 안에 놓아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능력치를 넘어선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라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프로세스의 문제인가? 둘레 40만 킬로미터의 지구의 표면 온도를 한눈에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개인에게 이 온도가 얼마나 피부로와 닿을까? 우주의 인공위성이 보내준 대기의 이산화탄소 양의 데이터. 이산화탄소의 움직임 데이터를 쥐도위의 아름다운 색으로 제공한다. 이 영상의 한 픽셀의 면적은 서울의 면적의 반을 나타내고 있다. 강남을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과 도봉산의 그곳이 늘 같게 표현되는 것. 잘은 모르겠지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아마존의 25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이 불바다로 변했고, 이 산불 때문인지 그 연관성은 확신할 수 없지만 지구의 7월 평균 기온이 0.95도가 상승했다고 한다. 우리 집 부엌은 1900도의 불로 음식을 조리할 때그 주변의 온도가 4도 이상 높아진다. 0.95도와 숫자 4. 숫자만 보고 데이터를 이해한다면 산불의 심각성을 느낄 수 없을 것 같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의 설명이 더 필요한 듯하다. 활활 타고 있는 아마존 숲의 화마로부터 도망치는 동물들만이 알수 있는 그 심각성을 관련성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지구 7월 평균 상승 온도인 0.95도로 이해할 수 있을지. 나는 실험을 했다. 실험은 대전 중구 중앙로 32 위치의 개인의 온도 데이터와 공공의 온도 데이터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체감하는 온도 데이터와 인터넷의 공공 날씨 데이터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단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라는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시작했다. 8월 21일 대전 예술가의 집 3층 전시실에서 12시부터 3시까지 온도 센싱 오브제를 팔목에 착용하고 온도를 측정하였다. 1 전시실 축으로부터 두 번째 에어컨 밑에서 시작했고 8 전시실 방향으로 이동했다. 같은 시간 대전 예술가의 집 위치 온도 데이터를 오픈 웨더 웹 사이트에서 파싱하였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숫자 온도와 더불어 지도상에 나타나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색 데이터도 얻을 수 있었다.
10초에 한 번씩 온도 변화를 수집하는 코딩과 다르게 시체 센서 안 반도체의 온도 변화 감도는 늦는 듯했다. 약 20초에 한 번씩 감지되는 온도를 위해 천천히 움직였다. 에어컨의 날개 방향 때문인지 에어컨과 에어컨 사이의 중간쯤, 그리고 에어컨에서 50cm 떨어진 그 주변이 가장 시원했다. 그래서인지 벽면은 에어컨 주변보다 조금 온도가 높았다. 1 전시실, 2 전시실, 6 전시실은 상대적으로 공간의 폭이 좁고 길어서 맨 끝쪽 에어컨의 주변이 체감적으로나 수치상으로나 시원하게 느껴졌다. 실험할 때6 전시실 이곳이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이다. 그리고 다음 5 전시실은 다른 전시실들에 비해 좁았고 남향을 향해 창이 있었다. 창가 앞에서 멈춰 온도를 재보니 온도가 20.8도에서 23.5도까지 계속 올라갔다. 밖의 태양빛이 창가를 통해 전시실 내부로 들어오면서 이 공간이 29도의 밖의 뜨거운 온도를 반영하는 듯했다. 전시실 형태, 구조가 온도에 반영되는 것 같았다. 한 3분 정도 계속 서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다. 이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라고 생각했는데 참 아날로그 같다. 문제는 오전시실에서 사전시실로 이동하면서 온도를 잴 때인데 이 온도계는 오전시실의 따뜻함을 잃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그래야 제대로 사전시실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는 잠시 온도 센서에게 시간을 좀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인데, 디지털 온도 센서, 무언가 분절적이고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온도 센서 안에 온도를 재는 반도체도 금속이라는 물성을 지닌 몸체인지 이전에 다소 높은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의 몸이 무언가를 기억하듯이 온도 센서에도 이전의 온도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점점 잊혀지는 듯 온도는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전의 기억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온도의 차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시간이 필요했다. 마치 실연의 기억처럼 말이다. 기계가 정말 우리의 생각처럼 완벽히 정확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편 오픈 웨더 맵 웹사이트에서 파싱에서 얻어온 예술가의 집 위치 온도 데이터는 12시부터 3시까지 한결같이 29.2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29.2도는 사실 대전 예술가의 집 지역을 포함한 대전 지역의 온도 데이터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는 대전을 남쪽으로 둔 가로 세로 길이가 25km 반경의 충청북도 지역을 한 단위로 지도상의 엷은 주황색의 온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데이터는 내가 실험하는 동안 느끼고 있었던 19도에서부터 25도까지의 20여 차례 바뀐 온도 데이터의 결과와는 다르다. 물론 대전중구중앙로 32 지역의 개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온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 대전예술가의 집 외부가 아닌 내부의 온도를 재었던 것이고, 특히 여름에 에어컨이 늘 작동하고 있는 내부 온도와 무더운 외부 온도의 차를 생각한다면, 인공위성으로 지상 5m의 온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웹사이트의 데이터와 개인이 체감하는 온도 데이터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험 중 매번 20초마다 느꼈던 온도 데이터의 내용이 공공 데이터에는 없었다. 개인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와 공공의 데이터가 다르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숫자 뒤에 말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제 실험의 끝이 보이고 나는 다시 일전시실 문을 지나 시작한 곳에 서 있다. 이 실험에서 얻은 온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인터넷 공공 데이터와 실제 차감하는 온도 데이터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수용자의 데이터를 다루는 단위 범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실험을 통해 데이터의 모호함과 부정확함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태도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는 실천이었다. 중앙정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몇몇 기관에서 생산하고 처리하는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개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해하길 바란다. 보다 수직적인 구조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수평적 구도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에 따라 변화하는 저 아름다운 색들을 마냥 사랑하기만 할 것 같다.